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객원 교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간밤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꽤 많았고요. 이번 주에 뭐 소매 기업들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타깃도 실적을 발표를 하고 월마트도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거의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고 네, 있나요? 뭐 지금 현재 이제 지난밤 일단은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소매 부분, 특히나 홈디팟에 대한 어떤 그 실적, 다소간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시장 하락을 좀 주도했다라는 그런 평가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1분기 실적 시즌을 이렇게 좀 보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목해야 될 변수는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좀 힌트를 얻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의 어떤 그 장세 상황을 잘 살펴보시게 되면요. 일단 지난 얼마 전 이제 그 5월 FOMC에서 그 FOMC가 25BP 0.25%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실제로 시장의 기대감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는 6월 또는 7월에는 금리 동결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의 뭐 페드와치에 따르면 한90% 정도가 금리 동결 쪽으로 이제는 그 어떤 그 판세가 기울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 시장 장세 지금 현재의 상황 역금융 장세와 역실적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조만간 금융 장세 소위 말하는 유동성 장세가 임박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좀 인지하고 미리미리 선제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부분,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실적과 관련된 부분, 역금융 장세가 시장에 탔지만, 역중 간세가 이제 그뭐 마무리 국면에 조만간 들어가지만, 이에 대한 여파, 이에 대한 영향, 조금 좀 시차를 좀 두고서 역실적 장세의 진행 가능성 조금 좀 지지부진한 그런 실적 부분 우리가 조금 미리 좀 감내해 볼 필요는 좀 있어 보이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결국은 우리 시장 잘 보시게 되면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 그리고 경기를 주도하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경기 소재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특히나 내구 소비재가 상당 부분 경기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내구재 산업, 대표적으로 자본재 산업이죠. 자동차 업종이 그 대표적이고 또 하나 전기 전자 업종이 그 대표적이고 이런 부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결국은 다른 의미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고정비 투자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자본재 산업이다라는 그 자본재 산업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실적을 봄에 있어서 가동률을 꼭 미리미리 살펴볼 수밖에 없게 되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1분기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 잘 보시게 되면 그 가동률이 전 분기 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당 부분 위축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또 하나. 재고 부분도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재고, 재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소위 말하는 유동성 자산, 유동성 자금의 싱크홀이라고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잠기게 되는 돈이죠. 재고에 묻혀지게 되는 그런 돈. 이게 계속 좀 빠르게 돌아가줘야 작은 자금으로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재고가 증가한다라는 이야기는 나의 유동성 있는 돈들이 계속 소위 말하는 뭐 은행에 저축하듯이 묻혀지게 되는, 묶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가동률이 늘어나게 됩니다. 가동률이 낮아지게 되면 단위당 고정비가 증가를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영업식 실적, 영업이익에 부담스러운 상황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 될 것이다라는 점. 여기에 재고 부분 역시 유동성 부분, 소위 말하는 자금 회전에 상당 부분 압박을 가하게 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어려운 상황이 도출되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역금융 장세의 막바지, 유동성 장세의 서막이 울리게 되고 유동성 장세가 한 달에서 두달 또는 길게는 3개월 정도 진행이 된다라면 이제는 실적 장세가 새롭게 시작이 될 텐데 그때까지는 최소한 우리가 기업들 실적을 바라봄에 있어서 최소한
재고라는 부분과 가동률이라는 부분을 그 어느 때보다도 면밀히 그리고 세심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 순서가 나타나는 부분. 결국은 기업들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타나려면 일단은 재고가 줄어야 됩니다. 재고가 준다라는 얘기는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이야기고 수요가 늘어나야만 제품의 가격의 상등 부분, 상당 부분 반등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면 결국은 가동률이 서서히 증가하게 되면서 상승을 하게 되면서 단위당 고정비를 하락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궁극적으로 영업실적의 개선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부분. 이 연결고리를 잘 생각하시면서 일단 재고가 줄어드는지 안 줄어드는지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다라는 점, 특히나 자본재 산업 부분에서 우리 시청자분 꼭 좀 미리미리 좀 생각해 둘 필요 있어 보인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업황이 바닥을 찍었느냐 여부를 확인할 그렇죠. 수 있는 쪽이 네네. 아무래도 재고이다 보니까는 이러한 지표들 뉴스 나올 때마다 잘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어서 정책주도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책주는 꽤 많은 업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고 실질적으로 탄력을 받은 업종도 기업도 많은데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1년 흘렀죠. 네, 예, 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진짜 뭐 숫자로 증명이 된다거나 정부에서 그렇죠. 돈이 실제로 들어간 업종은 조금 이제 선별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업종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은 좀 가장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신정부 출범 이후 출범하면서 어떤 그 업종별 모멘텀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그나마 지금 현재 아직도 모멘텀이 살아있는 상당 부분 물론 이제 그 중장기적인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겠지만 일단 친원전으로 우리 180도 변한 그런 업종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 친원전 관련주들 잘 보시게 되면 좀 장기 그래프를 좀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상승한 부분들이 다른 여타 정책 관련주들에 비해서 상당 부분 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분명히 발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할 작년 실질적으로 원전, 친원전을 분명하게 발표를 하면서 탈원전을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그 탈원전은 이제 그 친원전으로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지금 현재의 발전소 비중을 원전 발전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겠다. 그리고 화석 연료 발전의 비중을 작년 기준 21년 기준 82%에서 2030년 60%로 낮추겠다라는 부분. 특히나 최근 들어서 전기값 인상이라는 요인 그리고 전기 원자재의 어떤 화석 연료 가격의 상승이라는 한전으로의 재정 부담 이런 상황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원전 계속 가속화되어질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청자는 잠깐 잊혀졌었던 그런 친원전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궁극적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포트폴리오의 비중 확대 분명히 생각해 보시면 나의 포트폴리오 수익 확대에 대한 가능성 상당 부분 열려 있지 않을까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친화 정부 친화 정책이 무엇일까 잘 보셔야 됩니다. 두 가지가 분명합니다. 일단 친미 친일 정책 분명합니다. 방향성이 너무나 명확해졌습니다. 또 하나, 친원전, 친부동산, 친방산. 너무나 명확하게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우리 국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결과물조차도, 결과물까지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어 보인다. 친원전 관련주, 친방산 관련주. 일단 당분간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관심 가지고 나의 포트폴리오 비중
계속해서 늘려나가셔도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업종 분야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가 최근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살짝 들어가긴 했지만은 사실 이 마무리가 된 이슈는 아니거든요. 종목들도 역시 다 마찬가지고. 예, 계속해서 이제 그 상당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조금 더 지금 깊게 그리고 다양한 방면으로 나타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글로벌 밸류 체인의 이원화 양상. 결국 중국 중심으로 또는 미국 중심으로 이원화가 예전 같으면 이게 일원화로 글로벌 밸류 체인은 서로 간에 도와가는 그런 국가 간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 간에 무역이 확대되어져 가는 그런 방향이었지만 언젠가부터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글로벌 밸류 체인을 별도로 가져가려는 그런 어떤 그 행태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쪽에 줄서기를 해야 될 것이냐. 근데 분명히 우리 정부는 분명하게 그 방향은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관점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중국의 행보를 좀 우리가 봐야 되겠다. 중국 최근 들어서 희토류에 대한 기술 통제가 다시금 강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글로벌 밸류 체인을 장악하려는 그런 시도 중에 매우 중요한 핵심 시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희토류 같은 경우 4차 산업 핵심 소재죠. 뭐 반도체도 그렇고요. 그 모터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도 그렇고요. 뭐 다양한 방면에서 희토류 17가지 원소를 구성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중국 일단 희토류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중국의 행보 미국을 비롯한 우방 국가들의 어떤 그 행보 부분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럼 그 희토류의 어떤 그 생산 희토류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서열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중국이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2위가 베트남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프 잠깐 보여주시게 되면요 3위가 브라질이고요 그리고 4위가 러시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그 생산량의 순위가 상당 부분 많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나 미국과 일본, 캐나다 등의 어떤 그 자금 협조를 받은 베트남 측에서 상당 부분 생산량을 전년 대비해서 상당 부분 증가, 뭐 거의 10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상 희토류를 먼저 선점하려는 그런 노력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요. 희토류와 관련되어 있는 관련주들, 우리 시장에서도 일단 상당 부분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이 전개될 것이다 라는 점 절대 잊지 마시고요. 이에 대한 관심 꼭 가져가야 될 텐데 뭐 희토류 관련주들 뭐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이 절대적으로 유해 보인다라는 점 이와 관련된 관련주들 뭐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관점에서 나한테 어떤 종목군이 맞는 그런 업종군이니까 잘 선택을 하셔서 희토류 관련주들도 내 포트폴리오의 한 종목 정도쯤은 담아가시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잘 살펴보시면은 아마도 좀 공격적이긴 하지만은 또 꽤 괜찮은 수익률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전반적인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통화정책의 완화, 그를 앞두고 시장에 이제 마지막 고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특히나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이 부분이 있고 미국의 소비 부분이 조금 좀 위축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지난밤 어떤 그 시그널, 홈디포의 어떤 그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시그널이 조금 시장에 보여지고 있다라는 부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기 침체, 소비의 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통화 당국들의 어떤 그 선제적인 노력, 선제적인 의사결정 분명히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역금융, 역실적 장세의 마무리, 유동성 장세의 임박 이 부분과 관련된 선제적인 포트폴리오 구성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우리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 1년이 지났다. 분명히 이제 가시화 국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시화 국면 분명히
수주 부분과 실적 부분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 친정부, 정부 친화,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 무엇일까 분명히 생각해 보시면 나의 포트폴리오를 그리고 나의 수익률을 조금은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조금은 더 편안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객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